오랜 시간 연구 끝에 찾아낸 최고의 조합, 풍미와 식감.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고집스러운 노력이 고소하고 담백한 특제 파스타의 비결이었네요. 아... 재료 하나, 메뉴 하나마다 쏟아붓는 정성과 노력. 이 정도면 음식이 아니라 예술품 아닌가요? 사장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 그쵸, 아트네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입맛을 저격한 피자 역시 아. 풍부한 토핑과 재료의 조합으로 피자 특유의 느끼함은 잡고 아. 어서함과 촉촉함은 배가 시킨 시그니처 메뉴로 탄생시켰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우와. 아침부터 배불러요. 어때요? 안 먹고는 못 배기겠죠? 네. 나겠습니다. 저희 폴더포크 피자도 준비해드릴게요. 비주얼에 한번 놀라고 식감에 한번 더 놀라는 맛. 맛있는데? 맛있어요. 진짜 연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구웠는지. 네. 진짜 맛있었어요. 숯불에 구운 게 또 이렇게 맛있네. 스테이크를. 진짜 감탄하시네요. 연어 피자집보다 속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촉촉하고 고소하고 소스도 꾸덕하고 짭짤한 고기랑 버섯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수술 느끼함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 찍고 계시나? 아유, 설거지 필요 없겠어요. 소스 한 점까지 남길 세라 싹싹 비워냈네요. 예, 진짜 잘 먹었어요. 다 됐어요. 잘 먹었다. 동생들한테 이 집 맛집이라고 사진 찍어서 지금 톡 보내고 있어요. 주소도 같이. 외관도 이쁘고 음식도 또 종류도 많고 맛있으니까 꼭 데이트하러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맛집 인정해야겠죠? 아, 인정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바탕 손님들로 전쟁을 치른 후 꿀맛 같은 휴식시간. 그런데 사장님 혼자 주방에 남아있는데요. 주방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좀 쉬시지. 사장님? 네? 불러도 모르시고. 네, 왜 또 일하고 계세요? 가게는 브레이크 타임이긴 하지만 저에게 이 브레이크 타임은 새로운 신메뉴를 만들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어가지고요. 이번에 그 닭을 좀 훈연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촉촉하고 겉은 좀 바삭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신메뉴 실험하시는군요. 바쁘세요? 메뉴 개발. 저야 뭐 사장님 따라다니는 거. 아, 그러면 혹시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평가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네, 중간 정도 완성이 됐는데 많은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아, 저희도 가져오시면 좋았을 텐데. 2개월에 한 번씩 신메뉴를 올린다는 사장님.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네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와,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야심차게 준비한 신메뉴의 맛은 어떨지? 어때요? 웃음꽃 피었어요. 살살 녹아요, 진짜. 아, 그래요? 향도 너무 네. 좋고요. 네. 그 구운 치킨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맛있어서 다행이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원하던 대로 맛이 안 나와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조금 더 개발해서 신메뉴로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하나의 메뉴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백 번을 요리하고 확인한다는데요. 젊은 사장님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매일 10시간씩 이렇게 숯불 앞에 있으면 엄청 덥고 힘들죠. 집에 가면 정말 기진맥진데요. 그래도 손님들이 또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괜찮습니다. 비주얼에 한 번, 맛으로 두 번, 맛있는 한상을 위한 열정에 또 한 번, 눈과 입, 마음까지 즐거워지는 맛있는 여행이었습니다.